자, 전반 스타트. 오늘 김민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민재 없이 다이어랑 더리우트 선발. 궁금하긴 하네요. 부상 이런 얘기는 없고요. 경기 전에 훈련했던 거 보면 김민재 선수 잘 훈련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네. 아, 오랜만에 챔스 보려고 일어나셨는데 민재형 벤치라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지난 라치오전에 1대0으로 지긴 했는데 수비보다는 공격 문제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풀어가는 것도 없었고 공미 혹은 맷잘라 롤 이런 롤로 뛸 수 있는 미드필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리 감독은 평냉 먹을 때 사리 추가하나요? 조용히 하세요. 무시무시한 무시할라. 예? 오늘 펠펜데르 쓴 컨디션 좋은데? 그러니까. 오, 잘했다. 오, 이거 귀두! 어, 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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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 어렸을 때 귀두가 아니라고 이제. 전개가 되게 좋은데? 찢어지는 거. 어려운 공 잘 잡았다. 와, 밀러! 와, 밀러 잘 줬는데! 싸네. 어, 풀어요? 나온다. 야, 이러면 뒷공간! 야. 이러면 뒷공간! 나온다. 어떻게 할 거야? 귀두. 가자, 귀두야. 와! 와! 야, 아니. 라치오 무섭다! 귀두 오늘 섰다. 어, 표현 괜찮네. 어, 오, 이거 다이어 좋은 패스. 살려. 저거 하라고 지금. 그래. 배치해놓은 거야. 와! 아! 아, 이거 무시할라 쪽 잘 열었는데. 어, 라치오도 뒷공간 털립니다. 와! 와! 야, 다이어 호수비 나왔다. 저거 통짜로 열렸으면 완전 1대1인데. 선발의 이유를 증명하는 다이어. 지금까지는 다이어 괜찮아. 전환 패스도 그렇고. 오, 케이스! 때려! 케인! 와! 맞았던 것 같은데? 어, 살짝 굴절이 있었던 것 같아. 오, 좋다! 때려! 해봐! 아! 오, 있다! 아! 야, 이거 개 호수비다. 오, 숫자 괜찮아요? 뒤로 빼. 아이고! 이걸! 이거 딱 사이로 흘려줬으면 좋은데. 아! 아! 이러고 쓰러졌는데? 잘 좋았다. 키미! 와! 다이어야? 야, 이거 근데 좋았다. 공격크를. 오! 야, 이거 라치오 기회. 빠르게! 와! 와! 이거 앞에서 굴절이 있어서. 와, 이거 들어갔으면 미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오! 세컨 볼! 와! 와! 나 그 와중에 프로배들 막는 줄 알았어. 어, 건드렸다. 결국 케인이다. 이거 밀러죠? 하, 진짜 밀러도 대단하다. 와, 해리 케인 진짜 이것도 맞췄어. 저게 스트라이커지. 아, 이게 진짜 공격. 그래, 저게 스트라이커야. 야, 부지기 탔다. 부지기 탔다. 와! 와! 와, 이게 안 들어가네. 지금 진짜 잠깐 한 몇 분 동안은 내가 알던 미넨이었다. 여기서 골 들어가면은 진짜 전반적 만점이다. 와! 누구야? 야! 개 원더골! 야, 개 미쳤다, 이거! 야, 내가 최근 본 골 중에 제일 멋있는 골이야! 우와! 어? 아, 밀러 헤더네! 역시 라운도이터. 역시 공간 연주자. 어, 토마스 밀러. 미쳤다. 89죠, 밀러가? 밀러가 89인가 88인가 그럴 거야. 같은 80년대생으로 너무 기분이 좋다. 아, 이러면 바이에른 뮌헨 전반전 만점. 진짜. 지금까지 양팀 핵심? 나는 라치오는 펠리페 안데르송 잘하는 것 같고, 바이어는 무시할라인 것 같아. 슈멘이었으면 일단 다이어 봐라. 슈멘트 카자 있는 선수 좋아. 응. 어, 다이어 오늘 솔직히 안정적입니다. 자, 후반전 스타트. 아, 이거 2대0. 사실 라치오 입장에서는 진짜 육탄방어도 하고 두 골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뭐 미넨이 잘 만들었죠. 아, 근데 미넨 여유 찾았다. 수비도 좋다. 하면서 분위기 확실하게 이렇게 타기 시작하면. 야, 실수해서 한 골만 주는 거 아니면 이 흐름 이어가면. 오! 오! 와, 이모빌레. 그리고 여기서 이거 반칙인가요? 어, 이거 좀 근데 꽤 아플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를 아 반칙으로... 근데 이건 아플 것 같아. 반칙이랑 별개로 이거는. 야, 간다. 자, 라치오도 한 골 가면 모른다. 아, 야, 여기로 가면은 너무 많지. 너무 막혔어. 오, 케인. 야, 숫자 많다. 반대 잘 봤고요. 잘 열었고요. 때려? 우와! 게이루. 와. 밀러가 완전 어그로 다 끌었어. 라치오 솔직히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안 좋아. 지공도 안 되고. 지금 라치오가 급한 상황인데 경기 못 푼다. 여기서 무턱대고 라인 올릴 수도 없고. 때려. 와, 잘 때렸다. 골! 와, 케인! 와, 방금 케인 스텝 맞추는 거 레전드다, 진짜. 기다렸다가. 와, 진짜. 미쳤다. 아, 케인 바란스 좋다, 바란스. 여기서 바란스 봐라. 정확하게 인사이드로 그냥. 이거는 사실상 바이언의 8강 진출이 매우 매우 유력해졌다고 봐야겠죠? 이제 좀 편안할 것 같은데요? 두 골 차면? 야, 진짜 모처럼 위넨다운 경기도 했던 거 한 거 같고. 라치오가 아예 안 된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제가 그래도 최근에 봤었던 경기 중에서는 제일 괜찮죠. 아,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대로 잘하는 것 같아. 끝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8강 진출.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오늘 2차전이고요. 바이에른 뮌헨과 라츠요의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 3-0으로 합산 스코어는 3-1로 승리하면서 네.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오늘 경기 전에 최대 국내에서 이슈였던 건 김민재 선수가 이제 선발에 제외됐다는 거. 아, 그쵸. 그리고 이제 다이어 더리트 조합으로 이제 중앙 라인업을 꾸리게 됐고 저는 오늘 다이어 괜찮았어요. 그 장코치님이 말한 장점만 오늘 딱 나온 것 같아. 후방에서 패스 줄기 잘 잡아주고 수비적으로도 딱히 불안한 장면이 없었고 네. 일단은 라치오가 뭔가 전방부터 압박을 세게 걸면서 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다이어가 약점으로 이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압박받았을 때 그 대처 좀 잘 안 된다는 건데 네. 오늘 다이어한테 압박가는 장면도 크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뭔가 불안감을 느낄 만한 요소도 많이 없었고 네. 초반부에 라치오가 풀어가는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요. 역습도 좋았고 네.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인상적인 슈팅 그리고 뭐 기행두지 중거리 슛이나 이런 거면 이제 거기서 만약에 득점이 나왔더라면 이건 바이오는 굉장히 어렵게 경기를 좀 풀어갈 뻔했는데 그거 잘 막아내면서 선제골을 먼저 따낸 게 결국에는 오늘 경기 제일 큰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의 라치오는 슈팅이랑 XG 자체가 거의 전반전에 기록이 됐던 장면 말고는 사실 후반전에는 뭐 사실 기억에 남을 만한 공격 장면도 없긴 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는 진짜 딱 기대 득점만큼 뭐 그에 준하는 그쵸. 득점을 뽑아낸 거고 슈팅 숫자가 지금 보니까 24개 대 5개네. 이러면은 뭐 시종일관 바이오는 주도하는 경기를 했다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이제 경기 뛰는 거 봤을 때는 좌풀백이었죠. 게이루가 높게 전진을 하면서 고레츠카가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변형백스를 형성을 하고 다이어가 중앙에서 좌우 측면으로 뿌려준 그 패스들 롱패스를 좀 잡아주는 느낌에 이제 키미가 오른쪽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풀백 라인을 공격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 뭐 무시할라나 그나브리 같은 자원들을 훨씬 더 중앙 지향 쪽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네. 여기에 케인 같은 자원들 특히 이제 뭐 케인은 워낙 많이 내려오는 선수고 그래서 밀러랑 저는 스위칭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래도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이제 무시할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마스 밀러. 진짜 공간 빠져 들어가고 동료들 이용할 수 있게 공간 만들어주고 수비 달고 어그로 끌고 이런 거 보면 아 토마스 밀러는 그냥 참 축구를 잘한다. 해리 케인도 딱 득점 해줘야 될 때 골 넣어주는 스트라이커로서의 역할 너무 좋았고 바이언이 위쪽으로 올라갈 때 특히 이 키미의 오른쪽으로 오는 파블로비치 중앙이었잖아요. 파블로비치가 중앙 지역에서 딱 잡고 앞쪽으로 전진 패스 넣어주는 것도 너무 좋았고 여러모로 봤을 때 미네는 제가 최근에 봤었던 경기 중에 제일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했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약간 그 생각도 사실 들어요. 라치오가 지난 1차전도 이기긴 했는데 슈팅 숫자도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전반전에 그 잠깐 공격적으로 펠리페 안드레송이나 규행두지 정도가 번뜩인 거 말고는 사실 공격 전개가 그렇게 썩 매끄럽게 되지는 않아가지고 오늘 경기가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앞으로 쭉 올라가겠다 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라치오가 리그에서 흐름도 좋은 편도 아니고 요거는 감안해야 되긴 한다라는 좀 말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초반부의 그 위협적인 흐름을 라치오가 못 살리고 흐름 한번 내주니까 거기서부터 경기가 그냥 쭉쭉 뮌헨 페이스로 맞아요. 스근하게 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뮌헨 팬들 입장에서는 좀 무실점 경기랑 또 라치오 상대로 어떻게 보면 역전이죠. 원정에서 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8강 진출하게 돼가지고 새벽 시간에 보시면서 좀 마음 졸이셨을 것 같은데 축하드린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후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